오늘의 의사에게 묻다! 굉장히 조금, 사실 업무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거의 한 90도로 항상 하루 종일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맞습니다. 치료를 하시니까는, 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너무 좋지 않나요? 과연 피부과 원장님은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지 진짜 궁금해요. 네. 타고나신 건가요? 아유, 뭐, 다행히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뭐야. 네. 저는 이제 다른 이게 뭐 얼굴에 뭐 까맣고 이런 건 사실 별로 제가 고민을 별로 사실 별로 좀 신경 잘안 쓰는 뭐야. 진짜. 편이에요. 혹시 레이저 미백도 되는 거죠? 이제 예, 미백 레이저도 아, 하는데 맞아. 진짜 고민이거든요. 예. 이게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늙어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탄력 레이저 이런 거좀안 늙어 보이려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저도 탄력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꼭 받습니다. 이렇게 직접 받다고 이렇게 하시나요? 제가 할 때도 있고 뭐 우리 원장님들 해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저도 골고루 받고 있습니다. 골고루. 이게 딱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코, 튠, 다 이게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군요. 맞습니다. 뭐 고주파, 초음파 이것도 사실은 좀 구분을 해줘야 되고 네. 뭐 색소 레이저도 이렇게 한 번에 태운다 이런 레이저도 있지만 또 본인이 태웠을 때 색소 침착 생기는 피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약하게만 해야 되고 치료가 정말 어렵습니다.